네, 발자입니다. 네, 이너스페이스 정액 끝났죠.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까요? 네, 제가 모르는 뭔가 있나요? 따라갈 뻔했죠. 네, 따라가다가 돌아와서 네, 균등만 했고 너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환불일도 길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발사체 업체가 있다는 거는 잘 된다는 거는 대단히 좋아할 만하고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일이지만. 네, 그냥 저는 뭐 균등만 했고요. 네, 미래 에셋 증권에서 네, 균등만 했고, 균등만 하는 건 미래에서 할 수밖에 없죠. 사실 40% 확률이니까 신한은 15% 확률이고요. 청약 건수는 46만 건 정도 들어왔고요. 증거금은 8조 3천억 들어왔습니다. 네, 많이 들어왔죠. 네, 6조 최근에 뭐 6조 정도 많이 들어오면 그 정도였는데. 비례 경쟁률은 인호가 미래가 네, 2351이고 신한이 1519입니다. 한 주당 5천만 원. 네, 5천만 원. 네, 그리고 신한이 3300만 원. 신한은 네, 1200주 청약을 해도 0.79죠. 추첨으로 네,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듯 보여지고, 미래는 네, 온라인 청약자 15,000주 청약하면은 네, 비례가 6.38이죠. 네, 소수점이 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0.6만 맞춰도 6 이상만 맞추면은 배정이 될듯 보이죠. 그럼 3천만 원이죠. 3천만 원이면은 4일 파킹 통장이 12,000원이니까 네, 5만 5천 원. 미래 청약 한 분들은 네, 5만 5천 원 이상이면은 네, 익절이다. 네, 그렇게 보여지고. 시총이 4천억이니까 만원 정도 더 올라가려면은 네, 한 5천억은 5천억 정도 전후로 넘어서야 된다는 뜻이고. 저는 어차피 뭐 미래 뭐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미래 쪽에서 다 청약을 했고요. 신한은 당연히 안 했고. 비례 한 분들을. 네,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죠, 사실상. 단독 상장이고. 네, 하객 물량 나오면 다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